자, 문딩이들아, 봐라, 문딩이들아. 근데 이번 영어 top 1515. 잠깐, 18번부터? 보자, 10번. 양수 A에 대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속도가 이렇대요. 이거 속도예요, 속도. 시각 T는 0에서 P의 위치는 16이래. 그러니까 0초였을 때 16에 위치해 있대. 자, T는 2A에서 P의 위치는 0이다, 원점이다. 다음, 0에서 T는 5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인테그랄. 0부터 2A까지. 그럼 이건 뭐야? 정적분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정적분은? 다시. 인테그랄 VT DT는 뭐라고 배웠죠? 변이라고 배웠습니다. 위치 변화량. 넓이는? 이건 넓이죠? 이건 정적분? 이건 넓이죠? 절대값 씌우면은. 얘는 뭐라고 배웠죠? 이동거리라고 배웠죠. 이동거리.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0초일 때 P의 위치는 16이야? 맨 처음 위치가 16이야. 근데 2A초가 되었을 때, 초인지 아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A초가 되었을 때 P의 위치는 원점으로 갔어. 그럼 위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아, 위치 변화량이 얼마냐고. 야, 16이었다. 0으로 갔잖아. 마이너스 16! 16이란 말이 왜 나와?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죠? A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A를 구할 거고. 그 다음, 0초에서 5초까지 P가 움직인 거리. 그럼 우리가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0초에서 5초까지. 절대값 VT DT를 해주면 되는 건데, A가 얼마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예요. 합시다. 얘 전기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3A, T 정적분 그러면은 마이너스 T 세제곱 2분의 3A T 제곱 0부터 2A까지 2A 갖다 집어넣자 마이너스 8A의 세제곱 43 뭐야 플러스 12A의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16이야 자 마이너스 뭐야 4A 세제곱 4로 나눠버리자 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4. 맞니? 뭐 이렇게 나왔어? 무리수로 나왔어? 연산 잘못된 거 없지? 마이너스 t 세제곱 2분의 3a 2 집어넣으면 4 a 제곱 12a 제곱 6이 아, 잠깐만 아 12a 세제곱이 아니죠? 6a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2a 세제곱은 마이너스 16. a의 세제곱은 8. 그래서 a는 2. 양수 a가 보여줬어요. a 양수라고 그랬거든, 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0초에서 5초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3t 제곱 a가 2였지. 플러스 6t. 요거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요거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X축하고의, 즉, T축하고의 교점이 0, 2. 맞니? 그러면은, 얘는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2까지는 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갔다가 하시면 되는 거고. 2초에서 5초까지는
축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넓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함수에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근데 그냥 여기다가 하자. 구하시면 정답 나올 테니 연산은 안 할게요. 정적분 단순 연산 하지 않을게. 다음 11번입니다. 좀 풀다 마는 게 거기에 있지. A5는 자연수이다. 자연수 조건이니까, 이거는 자연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좀 뭔가 느낌 오지 않니? 자연수 성질을 써야 된다. 자연수다, 정수다. 이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약수배수의 성질을 쓸 거다라는 눈치를 먼저 채야 돼. 약수배수 성질. 또는 분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수가 된대, 뭐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5 플러스 뭐 x가 자연수가 된대.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 그럼 x가 들어가야 되는 건 누구? 그럼 2랑 약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분자가 어때야 돼? 2의 배수이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약수배수의 성질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자, A5는 뭐죠? A 플러스 4D야. 근데 지금 D가 0과 1 사이인 양수예요. 등차수열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N, 자연수이다. AN의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어. S8은 3분의 68이다. S8는 2분의 8에 2A 플러스 7D. 이해 가지? 즉 8A 28D인데 얘가 3분의 68이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D에 대한 조건을 알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갖다가 대입을 할 건데 A가 사라지도록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D에 대한 조건과 N,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을 알고 있어. 그러면 A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 그러니까 A를 소거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A는 꼴로 바꿔서 갖다가 집어넣자고. 그러면 8N, 84, 32, 28D, 3분의 68. 그럼 아까 선생님 약수배수의 성질 쓰려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한쪽에 자연수만 남기고 다 넘기는 거야. 4로 전체 나눠버리자. 2N.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4D인데 4로 나눠서 마이너스 D. 넘어가니까 플러스 D가 돼요. 이해가니? 그러면 아이고 어? 4로 나눴잖아. 아, 얘도 4로 나눠야지. 전체 4로 나눴어. 됐니? 그러면은 생각해봐.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니까? 근데 D는 0과 1 사이라니까? 그럼 D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분의 1 들어가도 되고, 또 3분의 3 안 되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3분의 1이에요. 그럼 D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3분의 18. 얼마 나와? 6. N은 3.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A5는 A 플러스 4 곱하기 D인데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그럼 A는 3 빼기 3분의 4. 3분의 5예요. A 찾고 D 찾았습니다. A 16 찾으시면 되겠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풀었어? N으로 안 하고 약간 자연수 이렇게 다 해서. 아니 뭐 그래도 되지. 뭐 문자 모양이 중요하니. 야, 이거 질문이라고? 이거? 네.
0부터 4까지 3차 함수 이걸 따라간대. 0부터 4까지만. 그럼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0부터 4까지가 이렇게 생겼어. 0부터 4까지. 그러면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대. 이거 무슨 뜻? f의 x 플러스 4. 즉 뭐야? x가 4만큼 커지면 원래의 fx에다가 16만큼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0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4만큼 더하면 16만큼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미분 가능성이 돼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0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거죠. f의 4는 f0 플러스 16. 봐봐. f0에서 16만, 자, 여기가 f0이지. 위로 16만큼 올라가면 f4에서의 함수값과 똑같다고. 그런 얘기야. 식이 하나 나오죠? 이거는 맞췄지, 대부분. 좋은 건 알았어요. 저런 거는 알았는데. F0은 0이에요. 16입니다. 64 넘어가서 빼니까 얼마야? 48. 마이너스 48. 네. 4로 나눠. 마이너스 12. 다음 또 뭐가 있어? 미가 미분 가능이니까 봐봐. 야, 얘가 그대로 이게 여기로 와서 빵 하고 그려 이어져서 그려져야 되거든. 근데 미분 가능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지. 그럼 무슨 얘기야? 4에서의 좌미분 계수와 0에서의 우미분 계수가 여기다 갖다 박는 거잖아. 그러니까 0에서의 우미분 계수랑 같아야 돼. 다시 얘기한다. 4에서의 좌미분 계수와 0에서의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그런데 0에서의 우미분 계수나 얘의 0에서의 미분 계수나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랑 같아야 돼? f'의 4랑 f'의 0이랑 같아야 돼. 이거 이해 안 가시면 그냥 이거 미분하세요. 양변 미분하자. f'의 x 플러스 f'의 x. 근데 이걸로 원래는 설명 안 되거든. 왜 그러면 니네들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안 배웠거든. 문과들은. 그럼 얘가 미분되면은 여기 만약에 2x 플러스 4 있으면 2 앞으로 나오는 거 알죠? 2x 플러스 4도 여기 앞에 2 생기는 거 알죠? 합성함수의 미분. 우린 배웠으니까. x에다 0 집어넣어. 그럼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성립돼야 된다고. 그럼 f'의 x는 3x제곱 2ax 플러스 b f'의 4, 4, 4, 16 곱하기 3, 48, 8a, 플러스 b, f'의 0, b, b, 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플러스 14, b는 12, 끝, fx를 찾았죠. 집어넣어서 정적분 하시면 되죠. 맞췄니, 틀렸니? 대략 서성한에서부터 중경외시 2까지가 아니다.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4만 명쯤 될걸? 한의대, 의대 다 포함해서. 4만 명. 그럼 4만 명 정도 될걸? 그럼 4만 명이면 대략 5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잖아. 아, 4만 명 넘겠다. 의대 증원됐으니까. 어떤 인간이 의대 증원했으니까. 그럼 대략 10% 안에만 들면 된다는 얘기야. 상위 10%. 저 50% 안 들었어요. 이거 녹화 중이야. 50% 안에 들었어.
하면 되지 뭐. 까짓 거 씨. 오재야. 아. 수원 삼각형에서의 활용 응용. 나와 있으면 나온 걸 눈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좀 표시 좀 해라. 보지도 않고 찍어버리는 인간들이 있죠. 그치, 뭐 그것도 방법이야. 그냥 바로 넘어가고 풀 수 있는 걸 먼저 푸는 게 방법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 다 넘겨서 어? 30번이네 이렇게 되잖아. 어? 시간이 40분 남았네? BC 길이 7분의 36 루트 7입니다. 사인 BAC 여기 알파라고 하자. 뭐 걔가 저거 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어? 그러면 무엇을 알아요? 삼각형 ABC 안에서 대각 대변을 알죠? 그럼 대각 대변을 아니까 무엇을 써먹을 수 있죠? 그렇지. 사인 법칙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사인 법칙을 쓰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낼 수 있지?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지? 지름을 알아내니까. 뭐 그거 써먹을 수 있어. 또 ACB. ACB가 여기 각도 나와 있죠? 3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AO'. 요 길이 알고 있죠? 5 루트 3입니다. 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O'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래. 야, 그러면 니네들이 일단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렇게 다 체크해 놓고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럼 정보들이 한눈에 보이잖아. 여기 각도 안에 이거 각 대각 대변 알고 이거 알고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 K야. 그럼 무엇을 알고 싶니? 알고 싶은 게 없지 지금. 뭐가 정상인 거지? 아니다. 뭐가 정상의 거리? 보일 걸로 풀어내려는. 자, 여기 삼각형을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빨간색 삼각형에서의 정보를 더 알아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항상? 삼각형에는 여섯 가지의 요소가 있어. 각 세 개, 변의 길이가 세 개.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만 알면? 그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만 알면 나머지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니까? 단, 각 세 개만 알고 있는 경우를 빼곤. 근데 지금 여기서 변의 길이 하나 알지? 다음, 여기서 AO의 길이를 우리가 사인 법칙 가지고 AO의 길이 구해낼 수 있지. 그럼 무엇을 알아내면 되겠어? 뭐 여기 각 알아낸다거나 여기 각 알아내면 이 길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니네들이 지금 접근... 들어? 그럼 니네들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내가 이 각을 알아내든가 이 각을 알아내든가 그 중에 하나만 알아내면 되겠네? 라고 접근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에서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 있지? 원주각. 잘 봐. 여기는 요거 원에서 여기 원에서 보자. 요 각이 원주각. 그러면 요 각은 뭐가 되는 거야? 중심각이지. 됐어? 이 중심각의 크기는 그럼 얼마가 돼? 3분의 2파이. 120도가 되지. 이해가 가니? 그래서 여기 120도야. 그런데 오케이. 120도야. 그런데 봐봐. 요거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지. 왜?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여기가 120도야. 그럼 여기 몇 도야? 30도지. 그럼 여기 몇 도야? 30도. 어? 내가 필요한 거 각 찾았다. 그렇지.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AO의 길이를 사인 법칙으로 구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AO의 길이 구하자. AO의 길이를 large R이라고 하자.
자, 사인 법칙입니다. 이 R은 사인 알파분의 대변 BC의 길이에요. 사인 알파 7분의 2 루트 7 분의 7 분의 36 루트 7 루트 7 루트 7 7 7 2가 약분돼서 18. 그래서 R은 9예요. 또 졸려? 졸립잖아 솔직히. 여기 9예요. 그럼 지금 여기 삼각형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나 잠깐만 다시 여기 보자. 여기가 30도. 여기 길이 5루트 3. 여기 길이 9. 내가 구해야 되는 거 K. 뭐 쓰면 돼? 그치.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죠. K의 제곱은 99, 81. 5, 25 곱하기 3, 75. 빼기 두 배의 9 곱하기 5루트 3 곱하기 뭐야?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끝. K제곱 구합니다. 오답 안 했지, 니네 이거. 했어요. 그래서 아까 10 적응한 질문인데 쌤이 10점밖에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시험 보고 일찍 끝나겠다, 넌? 시험 오늘 마지막 시험 아니었어? 1학년 들어와서 아, 너... 아, 무슨 사람을 웃기고 싶었던 줄 알고 언제 끝났어? 마지막 시험이 언제였어? 마지막 시험이 뭐가 그날이 마지막 시험이었어. 아, 근데 수인이 형이 왜 안 왔지? 뭐고 전날이 마지막 시험이 돼 왜 안 왔지? 한달간 휴원한대잖아. 2시에 와요? 2시 아니에요? 2시. 10시 난대요. 10시? 10시 좋아요. 저쪽 이과반 애들이 토요일날 2시 이후에 수업 있는 애들이 있어서 안 돼. 내가 그거 바꿔보려고 했거든? 안 된대. 너 과외 어떻게 됐어? 옮겼어요. 다행이네. 남자 선생님이라고 그랬지? 여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어. 잘생긴 남. 아, 이쁜 선생님이네. 선생님 저번에 카톡에 똑같이 말했어요. 아, 그거 이쁘고 아주 좋으신 분이네. 야, 그럼 과외를 선생님 방 공부방에서 해? 아, 오셔? 난 과외하면 좀 그런 게 그런 거야. 남의 집에 가는 게 난 되게 불편해서. 아, 왜요? 부모님이랑 다 들리잖아. 내가 수업하는 게. 좀 내고 소리 좀 지르고 해야 돼. 더군다나 만약에 학생 방에 에어컨이 없어. 그럼 방문을 막 여름에 열어놓잖아. 그리고 또 나는 밖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막 혹시나 신발 벗었으니까 발 냄새 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 자, 보자. 14번 문제 보자. 14번 보자. 정말 이게 질문이라니. 이참 돼요? 마이너스 1,4가 꼭지점인? 마이너스 1,4가 꼭지점인 2차함수예요. 위로 볼록인 2차함수죠. 다음. 0보다 커서는 직선이에요. fx와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gx에 대하여 fk는 gk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k의 값이 마이너스 2랑 0이랑 2래. 얘 어떻게 생각했니?
얘0 집어넣으면은 2 나오지? 얘가 어떻게, 아이씨. 뭐 이렇게 생겼어. 그치? 0을 넘어가면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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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치? 근데 이게 연속하다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제 직선을, 직선이 어디 지나가? 5,0을 정점으로 하는 i야. 5,0을 정점으로 하는 i야. 근데 얘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없다니까? 연속하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잠깐만, 5가 너무 멀다, 근데. 뭐 대충 여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어놓고 보자. 이게 fx예요. 근데 gx, 누구죠?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gx가, 즉 뭐야?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k거든? 근데 그 k가 마이 0, 1에. 그러면 잘 보자. 마이너스 2랑 0에서는 누구랑 만나면 돼? 3차 함수랑? 야, 저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 교점. 여기. 교점이야. 3차 함수랑. 다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거든요? 대충 요거 또는 뭐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럼 3차 함수가 어떻게 지나가야지 교점이 저렇게 세 개가 나올까? 여기 어딘가에서 2에서 교점이 또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 2에서도 얘랑 교점이 한번 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교점의 위치가 다 여기야, 지금. 그럼 3차 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저길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럼 3차 함수가 어떻게 되면 되겠니? 뭐 대충 요렇게. 됐니? 이해가? 자, g의 마이너스 2는 2입니다. g의 0은 2입니다. g의 2는 얘 2집어는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그치? 돌려? 마이너스 3a입니다. 그럼 너에게 질문할게. G프라임의 2는? 좀더 세게. 쉬어지도록. 야, G프라임의 2는 얼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유림이 혼자. 모두가 얘라고 할때너 혼자 아니라고. 그렇지. 문과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 얼마예요? A예요. 왜? 3차 함수가 여기서 지금 어때요? 접하고 있죠, 2에서. 근데 그러면 얘가 뭐가 돼버려요? 접선이 돼버리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A죠. 그러니까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G'의 2는 A야. 끝.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니네들은 그러면 3차 함수를 뭐라고도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치? 오. 근데 못 불렀어. 자, 요거 가지고 해보자. G, X는 2, 마이 집어넣어도 2 나오고 0 집어넣어도 2 나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뭐 B라고 하자.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2 나오고, 0 집어넣어도 2 나오지. 그럼 미정계수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이해하지? 마이너스 3, 뭐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지금 나와야 돼. 2 집어넣자. G의 2는. 8에 2 마이너스 B 플러스 2인데, 얘가 마이너스 3A. 식 하나 나왔지? 또. 미분해야 되겠죠. 근데 자, gx 전개하자. x의 세제곱 2 마이너스 b의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2예요. g 프라임의 x는 3x 제곱 e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b예요. g 프라임의 2는 a입니다. g 프라임의 2 12 4 2 8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b는 a 됐죠? 뭐 하시면 돼요? 얘랑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a와 b가 완성이 되니까 gx가 완성이 돼요. 나중에 영상으로 볼 생각이지 너 지금? 아니 지금 대충 보고 나중에 영상으로 봐야지. 15번 수영도 나아가면 이건 그냥 바로 쉽게 나올 거고. 쉽진 않았는데. 19만. 에이는 찾았니? 아니구나. 그게 질문이구나. 자, 세 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2일 때. 야, 여기가 2지. 자, 세 점, 어디야?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그지? 그래서 삼각형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네들 주기가 얼마지? 주기 2지. 주기지. 주기 2야. 생각을 해.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동일해. 그치? 주기가. 주기 함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 2야.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2. 그럼 이 길이도 그대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 2. 그치? 얘가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평행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그건 이해가 가니? 그리고 내가 니네들에게 그때 얘기를 해줬지만 원래 사인 그래프의 교점,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은 y는 사인 x랑 y는 코사인 x의 교점의 좌표는 뭐가 돼? 어디서 만나? 그렇지. 4분의 1파이에서 만나지.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2파이였을 때 4분의 1파이야. 근데 얘네가 어떻게 돼? 축소? 잠깐만. 2파이가 뭐로 바뀌었어? 주기가. 2로 바뀌었지. 어디서 만나? 4분의 1에서 만나겠지. 그러면 여기 어디야? 4분의 1인 거는 이해가 가니? 그러면 자, 보자. 4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a 사인 4분의 파이, 즉 2분의 루트 2 곱하기 a가 뭐야? 요만큼의 길이야. 요만큼의 길이야.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는 어때? 똑같지. 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저기 2 곱하기 높이, 뭐야? 이거 두 배. 근데 얘가
정답. Easy. Very, very easy. So easy. 야, 내가 그때 니네들 반에서 물어봤던 거 그거 있잖아. 내가 그때 소리 들려주면서 내가 맞았어. 영어. 답이 틀린 거예요. 어. 선생님이 답을 잘못 봤대. 아, 뭐였대? 내가 말한 게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그거 중간 소리가 그거였어. 모음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내가 발음 끼고 보고서 이거 맞지 않냐 그랬죠. 저기 보자. 저기는 fx 3차함수가 있습니다. 제부터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그림 그릴 때 굳이 미분 안 하고선도 쟤를 그릴 수가 있거든.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12인데 x 마이너스 2루트 3 x 플러스 2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저기는 저거 fx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요. 아 미안 다시 그릴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0입니다. 이쪽 너무 뾰족하게 그렸다.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입니다. 여기가 2루트 3입니다. 원점 y축입니다. 아, 진짜. 야, 여기 봐. 얘 이거 3차 함수가 여기가 지금 변곡점인 거 알고 있지, 그지? 니네들. 야, 여기에 대한, 얘 기함수잖아, 얘 기함수, 그지? 원점 대칭이죠, 그죠? 기억나니? 몇 대 몇? 1대. 그렇지. 1대 루트 3이라고 그랬어. 1대 루트 3. 여기 얼마? 2. 사실 미분에서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미분 안 하고선도 이렇게 비율 관계만 이해하고 있으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 미분하고 찾으시든 뭘 하든 찾으시면 돼요. 저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예요. 다음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8 빼기 24 16 마이너스 16 16. 자 지금 뭐라고 넣어? 정신 차려. 자, GX는 2,2를 정점으로 하는 A는 기울기야. 그러니까 2,2를 정점으로 하는 여기를 꼭 지나가는 어떻게 지나갈지 몰라. 여기는 FX, 뭐 GX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런데 봐봐. HX는 어떤 함수인지 봅시다. HX는 FX가 GX 이상일 땐 FX. 그러니까 FX가 클 땐 FX, GX가 클 땐 GX를 따라가래.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를 따라가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점선에서 잠깐만 보자. 기울기가 양수, A가 양수인 경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HX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가다가 위에 있는 것만 따라가라고. 이렇게 생기지. 잠깐만. 그래. 자, 그런데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래. 자, HX의 그래프와 Y는 K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가 존재한다.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돼. Y는 K 어떻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죠. 노란 색깔의 교점 몇 개? 3개. 세 개, 두 개, 한 개, 네 개가 나오지 않아. 다시 얘기하면 A가 양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뭐를 할까?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로 보자. 자, 얘가 GX야. 그럼 HX는 어떻게 생기나 볼까? 위에 있는 거 따라가라고 그랬지? 얘 따라오겠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지. 맞니? 자, 교점의 개수 몇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 네 개가 나오지, 지금. 다시,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빵 개, 빵 개, 빵 개, 빵 개, 빵 개. 자, 결론. 이런 얘기입니다. 교점의 개수가 네 개가 나오려면요. 기울기인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네 개예요. 그런데, 그러면 A가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만 얘가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올까? 일단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기울기가 더 작아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기울기가 얘가 더 작아졌어. 그러면 HX 어떻게 생겨?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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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어? 요렇게 지나가는 K랑 교점의 개수 4개 나올 수 있지. 근데 더 작아졌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어? 교점의 개수가 2개밖에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얘보다 여기 극대점을 지나가는 거야 지금. 극대점보다 약간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생겨?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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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지나가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야.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 그러면은 여기가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올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교점이 극대점보다 왼쪽에서 일어나면 돼. 그럼 극대점보다 왼쪽에서 교점이 일어나려면 이 직선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얘보다 아래쪽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즉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야. 얘가 극대값인 16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된다고. 그럼 A네. 됐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잠깐만. 7보다. 마이너스 4, 2. 따라서 small m. large m. 정답 35가 되겠지요. 확인하냐? 설명하고 니네들이 이해를 할까? 뭔 소리야? 앉아. 현우야,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날 안 부르고, 다른 요일에 부를 거야? 어느 요일 되니? 다음 주는 안 돼요. 차 다음 주는 돼요. 다음 주가 아직 학교 다녀야 돼서 다음 주 금요일날 가기 싫어. 아니, 학교 끝나고. 학원들이 다 있어? 네, 아직 있어. 월수 다 학원 있다고? 네. 알겠어. 빨리 해라 너는. 정신 차려. 봐. 두 문제 하고 쉴 테니까 봐. 확통까지 다 하고 쉴까? 그건 좀 빡세요. 조금만 참아봐. 제가 너무 졸려해서. 너 파마한 거니? 파마요? 어. 복수인데 파마 옛날 했잖아요. 자,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0일 때 어떻게 생겼나 잠깐만 보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10 플러스 m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0이면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나 잘 봐. m이 마이너스 10이면 이거 로그 함수잖아, 그렇지? 이렇게 생겨요. 왜? x 앞에 음수, 그렇지? 그다음 m이 마이너스 10이면 x의 지금 얘의 정의역은 뭐야? 0보다 작다지.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진수가 점점점 커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진수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얘 값은 음수가 되지 않아. 다음 아래 거 그림 그려보자. m이 마이너스 10이야. 그 원래의 로그 5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아래로 10만큼 내린 거지. 자, 얘가 마이너스 10이면 x에 뭐 들어가면? 4 들어가면 얘0 되는 거 이해가지. 4 들어가면 로그 2의 4가 2니까 5, 2, 10. 그래서 얘는 4, 0을 지나가고 점근선은 y축이 돼서 이렇게 생겨요. 아이, 잠깐만. 다시 그릴게. 이렇게 생겨요. 내가 왜 다시 그렸냐면 너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y는 5 로그 2에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과 y는 5 로그 2에 x 마이너스 10과의 얘네 둘과의 관계를 비교해 봐봐.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되니? 얘네 둘이 대칭의 관계인 거 알겠니?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 그럼 x자리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돼? 대칭되지? 그럼 이렇게 생기겠지, 그지? 근데 걔를 어떻게 했어? 4만큼 평이동시켰거든? 다시 얘기할게. 얘를 y축 대칭시켜버리면 y는 5 로그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 되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시키면 x자리에 x-4가 들어가서, 그치? 그래서 4-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얘를 대칭, 오른쪽으로 4만큼. 왜? 대칭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였을 거 아니야. 이동시켜서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는 누구다? 얘와 얘는 x는 2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칭된다.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 돼. 자, 그렇게 하고 보자. 지금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m이 마이너스 10일 때. 자, 실수 t, 양수 t에 대하여. 양수 t에 대하여 fx는 t, 뭐야? y는 t와 y는 fx의 교점이죠. 그 교점에 x좌표의 모든 실근의 합이 gt래. 그럼 무슨 얘기야? 이렇게 돼서 y는 t가 이렇게 지나가.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의 합이지. 그게 gt 값이지. 이해가 가니? 자, m이 마이너스 10일 때는 gt가 얼마가 나오나. t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 확인해보지. 얘가 y는 t야. 그런데 얘네 둘이 2에 대하여 대칭이거든? 그럼 여기가 x1, 여기가 x2라고 하면은 x1과 x2는 여기 2에 대하여 대칭 관계인 거 이해가 가니? 즉 2분의 x1 더하기 x2는 2가 되니까 x1 더하기 x2는 4가 됩니다. 선생님, t가 누군데요? 몰라. 양수 t,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gt는 그냥 4가 돼. 이렇게 있어도 여기 교점, 여기 교점의 합은 무조건 4가 돼.
자, 만약에 이게 모르겠다. 선생님, 이거 대칭축 어떻게 찾아? 못 찾죠? 못 찾을 수 있어. 그러면 풀어봐야지. y는 t하고의 교점을 보자. 왼쪽 거는 x1을 집어넣었을 때 t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5 로그 2에 4-x1 플러스 10는 오른쪽에다 x2를 집어넣었을 때 5 로그 2에 x2 마이너스 10. 둘이 어때? 같아. 맞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5, 5 약분시키고. 그럼 4 마이너스 x1은 x2이다. x1 더하기 x2는 4이다. 7성 4이다. 그러니까 얘가 x1 더하기 x2는 일정하다고. t가 누구여도 상관이 없이. 자, 다시 계속 보자. 보라고. t가 a 이상이래. t가 a 이상이래. 양수 t가. 어떤 a 이상에서는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gt는 ga. 그러니까 t가 a일 때 값과 똑같대. gt는 뭐야?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이 a일 때, t보다 작은 a일 때 교점의 좌표들의 합보다도 어때? 아, 합과 어때? 똑같대.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뜻이지. A보다 쭉 올라가도 계속 어떻다는 뜻이야? 변함없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럼 A보다 작을 때는 다르다라는 뜻이겠지. 그러한 양수 A의 최소값은 2이다. 그럼 보자.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의 어때?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값이 전부 다 합이 얼마였어? 지금 전부 다 4였지. GT가 전부 다 4야. 그러면 얘는 틀렸다는 뜻이잖아. 왜? 0 이상인 t에 대하여 계속 4거든.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2 이상인 t에 대하여 값이 일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0 이상에 대하여 일정하지. 그러면 얘가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지겠대요? m이 마이너스 10, 이거 상성이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아래로 내리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접어 올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게 접어져 올라가는 그래프의 모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아이 그래프 너무 대충 그렸다. 잠깐만, 이에 대하여 대칭되게끔. 이렇게 그려줘야 돼. 됐니? 근데 잘 봐봐. 그럼 y는 t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 그럼 y는 t가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하나, 둘, 아이고, 세 개가 나와.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어때? 대칭관계라니까? 아니면 니네들이 풀어봐도 돼? x1 더하기 x3는 4로 일정하다고. 이쪽하고 똑같은 이유로. 4로 일정이 아니면 방정식 세워서 똑같이 해보셔도 괜찮아요. 4로 일정하게 돼요. 근데 t가 움직이면은 x1 더하기 x3는 일정한데 x2가 어때? 음수지. 계속 변하지, x2가. 그러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4보단 작을 거야. 왜? x2가 계속 변화하니까. 그럼 얘 값은 변해요? 일정해요? 얘가 gt거든? 그치? t일 때 교점의 x좌표들이 합이지. 변하지. t값이 변하면 변하잖아, 얘가. 이해가 가니? 변한다라는 거? 누구 때문에? 그렇지, x2 때문에. x1 더하기 x3는 4로 일정한데 x2가 변하니까 합이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다가 보자. t가 점점 더 커져가. 점점 더 커져서. 아, 왜? 중1 때, 아니 고1 수업할 때 그래요. 보자.
대장동 아직 뭐가 없잖아. 대장동 아니에요. 저 사람 말했어요. 진짜 말했는데. 내가 얘기했지. 시골 애들은 원래 너 혹시 대장동 인구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몰라. 아, 그건 몰라? 너도 마찬가지잖아. 저희 집 앞에 스타벅스 생겼거든요? 이런 거 아니야? 저희 집에 너무 많아요. 어. 되게 나눠져 있어요. 아니, 너도 니네 동네 인구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자, 보자. 계속 마저 하자. 그럼 봐봐. 봐봐. P가 이렇게 교점이, Y는 T가 이렇게 그려져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면은 그 실근의 합, X1, X2, X3의 합이 변한단 말이야. T가 변함에 따라서. 근데 여기 딱 올라갔어.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겨. 두 개밖에 안 생기지. 근데 교점 두 개밖에 안 생기는데 그 교점과 여기 교점의 합이 어때? 4로 일정하지. 어? 어딜 넘어가니까? 여기를 넘어가니까 일정하단 말이야. 이해가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를 딱 지나갈 때 합 얼마일까? 그렇지. 왜? 여기 교점에, 여기 교점에, 여기는 교점이 얼마? 0. 그러니까 더해봤자잖아. 오케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A의 최소값은 2다. 2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합이 일정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여기가 뭐지? 여기가 2가 되면 되겠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찾아내면 끝냈습니다. 뭐죠? 0 집어넣으세요. 0을 집어넣으니까 잠깐만. 근데 저거 절대값 벗길 때 잠깐만. 이거 접어져? 올라온 거지. 절대값 벗길 때 뭐 해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붙여야 돼. 끝. 12.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M 마이너스 10이에요. 정답. 그럼 fx 마이너스 12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2입니다. 마이너스 12 집어넣어서 그럼 16, 로그 2에 16, 4, 5, 20 마이너스 12, 8 정답, 8 8이지? 런던 아니고? 이거 너네들이 제대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 어려운 거예요? 22번이잖아. 아니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그냥 직관적으로만 풀 거야 그냥. 아 배고파. 이거 보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B는 8보다 작은 자연수래. 1, 2, 3, 4, 5, 6, 7 그런 거야. 자 A보다 작을 땐 얘래. 얘 절대값. 어때? 어디서 꺾여? 그렇지. 마이너스 3에서 꺾이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언제까지? A보다 잠깐만. 그래프 왜 이렇게 생겼냐? 자, 그래서 에이. 잘 생겼다고? 아니 아니. 모양이 그들 아니 잘 띄고 생겼다고. 아, 나 잘 생겼다는 줄 알았지. 아니. 근데 말하면서 여기 B가 있어요. 근데 A와 B는 8보다 작거든요. A 집어넣어도 어때? 음수. B 집어넣어도 어때? 음수. 그치? 그러니까 뭐 A와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죠. 얼마인지는 몰라요. A 집어넣으니까 A-12이죠. B-12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등호 들어가죠? 이렇게 되죠. 다음, B 이상에서는 이거 어디서 꺾이는 아이야? 9에서 꺾이는 아이지? 1, 2, 3, 4, 5, 6, 7, 8, 9.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따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y는 fx야. 했니?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자. 함수 fx와 양수 k라고 했습니다. 양수 k에 대하여 fx 곱하기 f의 x 플러스 k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야, 그럼 보자. fx 어디서 불연속해요? 그렇지, a랑 b에서 불연속해. 그럼 f의 x 플러스 k는 어때요? 불연속하죠. 어디서 불연속해요? a 플러스 k랑 b 플러스 k에서 얘는 불연속할 거야. 근데 둘이 곱했는데 이 둘이 곱한 아이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돼? 불연속인 부분을 연속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해가 가? 그럼 불연속인 부분을 둘이 곱해서 불연속인 부분을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F 곱하기 G인데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야. 얘랑 곱해서 얘가 연속이 되려면은 그럼 얘가 불연속인 그 곳에서 함수값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얘가 불연속인 A, B에 대하여 그럼 얘가 K만큼 어느 만 K가 양수랬거든? 그럼 X 플러스 K는 K만큼 이쪽으로 간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K만큼 밀어서 얘가 불연속한 A, B에다가 누구를? 함수값 0을 끌고 와서 여기 지나가게끔 되면 될 것 같아. 그지? 이해가 가니? 너 이해가 안 가? 얘를 K만큼 밀어야 된다고. 그럼 그게 Fx 플러스 K야. 어? 얘를 K만큼 밀어. 그럼 얘가 함수가 8이 쭉 와서 A로 와버리면 9가 아 뭐야 10이 쫙 와서 B로 가서 겹쳐버리면 얘가 A랑 B에서 불연속인데 F의 X 플러스 K가 0, 0이잖아 함수값이 얘 끌고 와서 그러니까 뭐야 8 플러스 K 뭐 아 8 플러스 K가 아니구나 마이너스구나 자 그래서 얘가 이쪽 8이 K만큼 이쪽으로 와서의 함수값이 0이 되고 10이 여기로 와서 K만큼 이동해 가서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K인 거죠. 함수값이 0이 돼버리니까 fx 곱하기 g, 아, fx 곱하기 fx 플러스 k가 뭐가 돼버려? 연속이 돼버리지 지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면 얘를 k만큼 저쪽으로 밀면 얘가 이쪽으로 와서 겹치면은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f의 x 플러스 k 자체도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어떻게 돼? 불연속인 부분이 쭉 밀려나겠지. 이해가 가? 그럼 얘가 불연속인 부분도 쭉 밀려나서 얘가 불연속인 부분을 얘 fx랑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야. 잘 봐봐. fx가 불연속인 곳에서 얘가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돼. 또는 또 아니 또 그리고 모두 만족시켜야 돼. 얘가 밀려서 불연속인 부분에서 거기서 얘가 연속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곱해서. 이해가 가? 이해 안 가지, 너? 이게 직관적인 이해야. 됐지?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이게 정답은 아니야. 정답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풀어보려고. 정답 아니야, 이거. 야, 8이 K만큼 밀려서 A가 됐어. 그럼 8 마이너스 K가 A가 되고, 또, 10 마이너스 K가 B가 되고, 다음. A가 왼쪽으로 K만큼 가지. Fx 플러스 K. 그러면 A에서 왼쪽으로 K만큼 가서 걔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4가 되고. B가 왼쪽으로 K만큼 가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A, B, K가 존재할 거야. 등식이 지금 4개가 나왔고 모르는 문자가 A, B, K 3개야. 그러니까 구할 수 있어. 자, K 넘기니까 A 플러스 K는 8이 되고 변변 더하니까 2A는 4가 돼서 A는 2가 되고 A가 2니까 K는 얼마가 돼요? K는 6이 되죠? K가 6이니까 B는 4가 돼요. 이해가 갔니?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A가 2, B가 4, K가 6이야. 그러면은 넣어서 또 성립하는 거 봐야 돼. K가 4니까 얘가 K가 4냐? 아, K가 6이지? 미안. 2가 K만큼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4로 가는 거 맞지? K가 6이니까. 이해하려고 해야 돼. 놓지 마. 4가 K만큼 왼쪽으로 밀리지. Fx 플러스 K는. 그러면 4가 왼쪽으로 6만큼 오니까 마이너스 2가 돼.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얘가 불연속인 곳이 어디랑 어디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가 돼버려. K가 6이니까. 근데 얘가 거기서 함수값이 얼마야? 0, 0이지. 그러니까 연속하게끔 만든다니까? 곱한 것은 연속이 된다니까? 또, fx가 불연속인 곳이 어디야? 2랑 4지. 근데 f의 x 플러스 k에서 k가 6일 때는 얘가 6칸 이쪽으로 오니까 딱 2랑 4가 겹치지.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 연속이 되지. 그래서 fx 곱하기 f의 x 플러스 k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 됐어. 그럼 이제 뭐만 만족시키면 돼? f6이 0보다 작은가 확인하면 되지. 자, F6 어딨니? 6 여기 있지. 근데 F6이 얼마? 함수값이. 양수지. 그래서 탈락이야. 그러니까 가조건은 만족을 시키는데 F6이 0보다 작지 않고 0보다 크기 때문에 탈락인 거라고. 이해가?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불연속 곱하기 해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면 얘가 함수값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fx 플러스 k가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전부 다. f의 x가 불연속인 곳을 연속으로 만들고, f의 x 플러스 k가 불연속인 곳을 연속으로 만들려면은, 함수값을 0을 갖다 곱해버려서, 즉, 좌극한 우극한이 0이 되는 곳을, 좌극한 우극한이 0이 되는 곳을 갖다가 곱해서 0이 곱해지니까 연속하게끔 되는 건데, 없잖아. 아니,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뭐가 있냐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2랑 4가 있어. 이게 좌극한이고 이게 우극한이야. F가 여기 G가 예를 들어서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F도 좌극한이 마이너스 2, 우극한이 4면 불연속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A 마이너스 0, a 플러스 0에서 얘가 마이너스 2랑 4를 가지면 얘가 불연속할 거란 말이야. g 또한 마찬가지야. a 마이너스 0에서 6이고 a 플러스 0에서 마삼이면 불연속하단 말이야. 근데 좌극한 곱하기 좌극한이 마이너스 12, 우극한 곱하기 우극한이 마이너스 12 어때? 같지? 뭐가 됐어? 연속이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방법도 있냐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거는, 선생님, 그럼 왜, 우린 전에 불연속이면 무조건 연속이고 얘가 함수값이 0이 되는 걸왜 했었어요? 그러했을 때는 얘가 이차함수 뭐 이런 문제들이었거든. 그럼 이차함수는 얘는 무조건 연속하잖아. 그러니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 되는 방법은 그 연속된 함수가 함수값을 0으로 갖는 수밖에 없다고. 얘가 불연속인 곳에서. 이해 가니? 내 설명? 졸라 잘하고 있는데? 이거 EBS 강사 풀이 들어봐. 이해 안 가. 자, 그럼 이제 눈으로 푸는 거라니까? 눈으로. 얘를 K만큼 밀 거야. K만큼 저쪽으로 밀어서 우리가 0 곱하기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드는 거는 해봤더니 나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서 안 됐었고, 그럼 방법이 뭐가 있었어? 방금?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느만큼 밀면은 될까? 봐봐. 얘가 밀렸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로 오고, B가 A로 와도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그치? 뭔 말인지 이해가니? 즉, 이 차이가 K가 되면 될것 같다고.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와서 될수 있는가 보자고, 일단. 선생님. 근데,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로 와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것도 가능한가 한번 해보자고. A 마이너스 K가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K가 얼마? A.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누구를 연속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F를 연속하게 본 거야, 지금. K만큼 밀어버려서. 근데 우리는 계속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야? 얘가 불연속을 K만큼 민걸 곱해서 연속하게끔 만들었어? 근데 얘도 어때? 불연속이잖아. 그치? 잠깐만, 다시, 아니, fx가 불연속이잖아. 그럼 얘가 k만큼 밀려서 f의 x 플러스 k가 요 점이 여기로 왔어. 요 점이 여기로 왔어. 그럼 요렇게 생기는 거 이해 가죠? 그리고 밀려서 이렇게 생기는 거 이해 가죠? 그리고 또 얘가 일로 와서 요렇게 되는 거 이해 가죠? 어라? 어떻게 된 거지? 8이나 10 중에서 하나가 밀려와서 B가 된 거야. 근데 10은 아닐 거야. 8일 거야. 그래서 8 마이너스 K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식색이니까 연립 가능하거든? 그치? 해보자고. 그래서 그게 정말 연속하게끔 가 조건도 만족시키고 나 조건도 만족시키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야. B 플러스 K네. 8. 변 더하면 2B. A 플러스 8. 얘랑, 아, 뭐야. 내가 연립을 못하는 건 아니고. 고맙다. 8-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8-2K는 A이고 얘랑 연립해야 되겠죠? A 대신 집어넣자. 8-2K-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K는 아이씨. K 분수 아닌데. 야, 연립 맞게 한거 맞아? 야, 10이 저기로 오나 보다. 이거 확인 과정 원래는 해봐야 되거든요. 해봐서 K 나오고, 왜 그러냐면, 야, K 자연수거든? 왜 K가 자연수여야 되냐면, 이 관계를 만족시키면 A, B가 지금 자연수잖아. K도 자연수여야 돼. 근데 K가 어때? 분수 나오지? 탈락. 그러면 또 뭐가 있어? 세 번째. 똑같은데? 똑같은데? 10-K가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이 왼쪽으로 K만큼 밀려서 B 위치로 가는 거야. 그치? B 대신 집어넣자. 10-2K는 A. 자, A 대신 10-2K를 갖다 집어넣자. 10-3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2. K는 4. 그럼 K가 4면 4, 2, 8, A는 2. A가, 자, K가 4, B는
6. 됐지? 해보자. A가 2가 되고 B가 6이 됐어. K가 뭐야? 4야. K가 4야. F의 X 플러스 K야. 자, 해보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확인 과정만 거쳐주면 돼. 정말 연속하는 거 확인하고, 또 FK가 0보다 작은가도 확인하고, 확인해 봅시다. F의 X 플러스 4. 알잖아. 우리 계속 연속성 따질 때 뭐하지? 표 그리지. 뭐 확인해 봐야 돼요? A에서 연속한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E-0, E+0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6-0, 6+0도 확인해 봐야 될 거고. 또 F의 X 플러스, 지금 이건 뭐야? FX가 불연속인 곳이었죠. 이제 뭐? F의 X 플러스 4가 불연속인 곳. 그럼 4만큼 밀리니까 2가 마이너스 2로 가거든요. 그래서 -2-0과 -2+0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FX 플러스 K, 6이 어디로 가? 2로 가지. 그럼 근데 그건 여기서 했으니까 요거 세 개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얘기. 해보자. 10이 6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10이 6으로 간 거, 10이 6으로 간 건데? 10 빼기 4는 6이니까? 지금 그걸 한 건데? 아까 8이 6으로 간 거는 아까 했는데 K가 분수가 나와서 탈락이라니까? K는 정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지금. 자, F 보자. E-0 얼마야? E-0이면 위에 거이다. 여기가 지금 2고. 자, E-니까 저기다 2 집어넣어야 되지요? 5 빼기 1 얼마? 4. E+0-8. FX 플러스 4. 여기다 뭐 집어넣어? E+0 집어넣으니까 6+0이지? 6+0 2 2 플러스 뭐 잠깐만. 아 이게 2지? 2 마이너스 0 6 마이너스 0이지? 마이너스 4지. 그치? 곱하니까 연속 됐어. 6 마이너스 0 F 6 마이너스 0 자 6-0, 여기다 집어넣으면 10-0이죠. 10-0은 0이고, 10+0도 0이에요. 둘이 곱하니까 0, 0이에요. 다음. -2-0, F, 0, 0이죠. 여기 뭐가 들어와도 0, 0이겠죠. 어때요? 연속됐죠. 그러니까 조건은 만족을 시켰어, 지금. A, B, K가 이 값일 때 만족을 시켰는데,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뭐? F? 4의 값을 확인해 봐야 돼. 그게 음수인지 확인해야 돼. 여기서 보자. 여기가 2고 여기가 있고 F4는 여기 있으니까 어? 음수 나오지. 만족시켰지. 끝. A, B, K 다 찾았다. 자. 승. 제곱. 몇 제곱 몇 제곱 할 때. 2가 뭐예요? 2는 2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2의 아니 2의 2승 이거? 2의 2승이요. 2의 2승이잖아. 이거? 선생님 루트 2의 2도 있어요? 루트 2의 아니다. 로그 2의 2 2의 2 아니 2의 2 선생님 2랑 2 뭘 못하죠? 저게 뭔데요? 아, 2가 2구나. 아, 2가 10인가? 2가 10이네. 아, 2가 밑으로 있어. 뭔 소리야? 야, 파이는 얘는 무리수야, 무리수. 네가 알기에는
무리다. 입장치들이 어디서 나와? 네가 이해하기엔 무리다.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그걸 네가 알기엔 무리다. 욕하지 마. 아. 자. 이거 보자. 확률 변수 x와 y가 있는데 그 x는 평균 m 표준 편차 1. y는 평균 m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6 표준 편차 시그마. 그랬을 때 확률 변수가 다르면 내가 항상 뭐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표준화를 해서 얘는 뭐가 돼요? z가 작거나 같다. 0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래서 마이너스 m. 다음 0 빼기 예, 그치? 나누기 표준 편차. 자, 근데 얘 이하인 확률과 얘 이하인 확률이 둘이 똑같아. 확률 변수 제대로 동일하고. 그러면은 어때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m과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6이 같아야 되는 거고. m과 시그마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합시다. 시그마 곱해도 돼요. 양수니까. 마이너스 m으로 양변 나눠도 돼요. m 플러스 2 플러스 m분의 16. 됐죠? 근데 시그마의 값이 최소가 양수가 m도 양수 얘도 양수. 얘가 최소가 된 이거 뭐야? 뭐 할 수 있는 형태야? 최소가. 그렇죠. 산술기하를 할 수 있는 형태죠. 왜? 양수 m과 양수 n분의 16이기 때문에 두 양수의 합은 항상 그대로 두고 두 양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의 둘의 곱. 따라서 시그마의 최소값은 4, 2, 8. 그래서 10이 되는 거고. 다음 최소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m1이라고 하자. 그럼 m1은 어떤 때야? 얘네 둘이 더한 그 두 놈이. 그치? 내가 왜 항상 이제는 막 알지 않냐? 막 내가 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나의 설명은 그렇다고 이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톤을 웃기지만 이렇게 톤을 하는지는 까먹지 말라고. M1은 얼마? 4가 되는 거죠. 양수 M이니까. 그쵸? 1 이상의 확률과 K 이하의 확률. 역시나 표준화를 해야 되죠. 이것 1대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X는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M1 표준 편차 요렇게. Y는 저기다가 뭐 집어넣어? 4 집어넣으면 16, 8, 16, 8, 4, 30, 8, 5, 40, 평균 40, 표준 편차 10. 그럼 이제 표준화 해야 되는 거죠? P에 Z 크거나 같다. 1 마이너스 4 마 3 나누기 1 마 3. 마이너스 40 나누기 10. 됐죠? 근데 표준화 했잖아. 여기가 0이지. 표준화하면 마3은 여기 있지? 마3 이상. 얘 이하. 그럼 얘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3이 마3이 아닌 3이 K 마이너스 40 나누기 10이랑 같아야 되고 30은 K 마이너스 40. 70. K는 70이에요. 정답은. 쉬워라. 이걸 왜 틀리지?
29번은 솔직히 풀 수 있었지 않냐? 봐봐, 통계 어때? 되게 쉽지, 통계는. 산수기하를 몰랐어요. 아, 그거는 그렇지. 응? 수능에 통계 나와요? 안 쉬어서 안 해볼게요. 아니야. 너 29번 맞췄어? 풀어서? 너 이번 확률 같은 게 몇 개 틀렸어? 그거 빼고 방금 29번 빼고 앞에 틀렸어. 그래서 몇 개 틀렸냐고 총 8개 중에. 일단 이거 틀렸고 이 새끼 틀렸고 이 새끼 틀렸고 이 새끼 틀렸고 4개 틀렸어. 오! 근데 앞에 공통해서 됐어, 그거 거기까지. 자, 아,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래요? 자, 보자. 1, 2, 3, 4, 1, 2, 3, 4, 5, 6. 그러면 나한테 배운 아이들은 전부 다 쓰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안 써도 되는 문제였어. 근데 뭐 쓰는 건 뭐 나쁘지 않으니까.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되고요.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식의 특징이 다 뭐가 보이냐면 부등식에서 f1, f1, f1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각 변에서 f1을 다 빼보세요. 왜 이렇게 했냐면 F1 더하기 F2는 짝수래. 그럼 둘이 더해서 짝수면은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자, 그럼 둘이 더해서 짝수면 둘 다 뭐? 홀홀 짝짝. 그럼 잘 봐. 홀수야. 그럼 홀수 빼기 홀수는? 짝수야. 짝수 빼기 짝수는? 짝수야. 결론적으로 얘는 뭐다? 짝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짝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미안, 여기서 짝수는 0도 포함하자. 그래서 FE-F1이 자,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얘를 굳이 왜 이렇게 변형했어요? F1이 다 들어가 있고 아래에서 나 조건에서 이걸 얘기했으니까 알겠니? F1을 한번 다 빼봤더니 그랬더니 이렇더라. 해설집이 그렇게 했더라고. 자, 얘가 0인 경우 0 F3, F4. 자, 1대1 대응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요? 자, 요거. 그럼 F1과 F2만 같으면 돼요. 가질 수 있는 건 몇 가지? 여섯 가지죠. 둘이 같은 거. 또. 이거. 뭐야? 그래. 계산해야죠. 얼마? 72니까 72. 76에 42 나누기 2. 21 곱하기 6. 126. 나 연산 겁나 느린 편인데 니네들 나보다 더 느리니? 짝수. 2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역이 여기 1, 2, 3, 4, 5, 6인 상태에서는 두 수의 차이는 최대 5까지 가능해. 근데 짝수여야 되지, 차이가. 그러니까 2인 경우랑 4인 경우 3번. 총 0, 2, 4, 3번. 3번 풀면 끝나는 거야. 자, 몇 가지 있죠? F2가 F1 더하기 2야. 그럼 F1은 1, 2, 3, 4, 4가지. 얘는 F1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래서 4. 6. 자, 그러면 얘가 2니까 여기가 2잖아. 그럼 F3, F4는 4H2가 되죠. 이해 가세요? 1, 2 빼야 되니까. 4H2. 5C, 10, 40. 4예요. 그러면은 F2는 F1 더하기 4. 그럼 F2는 최대 6. 5. 두 가지죠. 이해가죠?
얘가 4라고. 그럼 얘네 둘은 잠깐만. 4, 5, 6이잖아. 야, 이거 잘못 계산했다. 1, 2. OH이네, 이거. 60. 15 곱하기 4. 60. 이거. 3, H, 2. 4, C, 4, 32. 6, 2, 12. 72를 더하니까 198. 정답이니?